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길에 오릅니다.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영어로 발표에 나섭니다. 같은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. 프랑스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2일부터는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중에선 처음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.